안녕하세요.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툴루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여객기 A380을 제작하는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A380의 부품들은 유럽 전역의 에어버스사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그 외 부품들은 전 세계의 협력업체에서 공급됩니다. 정확히는 리벳 및 볼트에서부터 좌석과 엔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0개국의 1,500개 기업에서 400만 개 이상의 개별 부품을 생산합니다. 슈퍼 점보 제트기로도 알려진 A380의 생산은 그 복잡한 절차와 장인정신으로부터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생산 절차의 각 단계는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어떤 항공기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그중 하나는 단연 날개일 것입니다. 이 슈퍼 점보 제트기의 날개만 해도 거의 축구장 크기와 맞먹습니다. 또한 한 기의 A380은 70대의 가정용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개의 길이는 적절한 양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하는 반면 전 세계의 공항에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짧아야 하는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 A380의 놀라운 디자인은 초안수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초안수리는 날개 전면의 가장자리 깃털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양력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수직이 될 때까지 말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높은 효율의 비행을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A380의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업체로는 Rolls-Royce, Safran, United Technologies, General Electric사가 있습니다. A380의 주요 구성 부품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된 후 특수 경로 및 해상 운송을 통해 프랑스 툴루즈의 Jean-Luc Lagardère 조립 공장에 납품됩니다. 일부 부품은 에어버스사에서 소유한 벨루가 수송기를 통해 운송됩니다. 인상적인 크기와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예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A380에 대한 구매 요청이 거의 사라지고 설령 있더라도 생산 비용 이하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에어버스사는 해당 항공기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2021년에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운영 중단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에어프랑스사는 항공사 중 처음으로 A380의 퇴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도 사용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A380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세계 최대의 A380 항공사로 전체 A380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공기 구매와 마찬가지로 최종 구매 결정은 소유 비용, 연료비, 유지 관리 비용 및 시장 적합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영비용 측면에선 두 기의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한 기의 A380보다 여전히 저렴한 비용이 듭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여러 놀라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 787은 에어버스 A380보다 작지만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상의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787은 A380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드림라이너는 A380보다 더 많은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약 20% 적은 연료를 소비하여 유효좌석 마일당 연료 효율도 높습니다. 이는 보잉 787이 장거리 직항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380보다 작지만 더 저렴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비행에 있어 노르웨이 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는 보잉 787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연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보잉 787은 만석이 아니더라도 항공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경쟁에서 또 다른 예 하나일 뿐이며 더 많은 사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는 1970년 주요 경쟁자인 에어버스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여행산업에서 54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A300 항공기는 단거리 및 중거리 여객 운항에 적합한 세계 최초의 중형 쌍발 항공기로 출시되었습니다. 비록 2007년 단종되었지만 에어버스사는 계속해서 항공기 생산에서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제조업체는 여기에 대항하여 경쟁사를 능가하는 더 좋고 개선된 항공기를 출시할 것입니다. 에어버스사는 상업용 항공기 외에도 A330을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A330 피닉스 에어버스로 다른 항공기와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는 구조의 최적화, 연료 소비를 최대 1%까지 줄이는 공기역학적 향상, 새로운 항공전자 시스템 및 업그레이드된 군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도입 후 10년 동안 46대의 공중급유기가 7개국과 나토에 인도되었습니다. 피닉스가 도입될 즈음에 미 공군은 노후된 KC-135 스트라토 탱커를 대체할 새로운 공중급유기를 개발하기 위해 보잉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C-46이라는 명칭으로 새로 도입된 페가수스는 2019년 미 공군에 처음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와 만성적인 연료 시스템의 누출로 인해 페가수스는 최소 2023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거대 항공기 제조사의 경쟁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혁신과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 비용을 줄이고 비행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보잉사는 항공 분야의 선구자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에어버스사의 끈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